샬롬 다바르TV의 서효원 목사입니다. 오늘은 양강나팔 이 쇼파르를 효과적으로 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먼저 쇼파르는 입술의 떨림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라고 배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해보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다물어서 파라고 불게 되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떨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왼쪽, 어떤 사람은 중앙, 또 어떤 사람은 반대쪽에서 입술의 떨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파라고 불었을 때 떨리는 곳에 두 손가락 V자 모양으로 입술에 대어서 파라고 이제 정확하게 입술에 떨리는 부분을 찾아냅니다. 그 찾아내는 그 입술 부위에다가 바로 쇼파르를 부는 입구에다 입을 대시어서 파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쇼파르가 입술의 떨림으로 나게 되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소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어떤 연습이냐면 바로 입술의 떨림을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우리가 입술의 떨림을 찾아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두 손가락을 입술에 대시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훈련되면 입술의 떨림의 소리를 통해서 좀 더 소리가 굵고 크고 작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다물고 파를 하게 됩니다. 그 파를 하게 됐을 때 떨림의 소리를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이제 두 손가락으로 떨리는 부분을 중앙에 대시어서 양쪽 손은 새는 곳을 막아주고 또 반대쪽 입술도 바람이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. 꽉 다물어야 합니다. 꽉 다물어서 오직 이 떨리는 이 부분 중앙에서만 소리가 날 수 있게끔 떨리는 부분에서 파라는 소리가 날 수 있게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을 대시어서 파라고 얘기합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파라고 할 때 다른 이 반대쪽 입술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. 너무 세게 불게 되면 또 손가락에서 빠져나오고 또 반대쪽 입술 사이에서도 바람이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그 연습할 때 이 반대쪽에서나 또 손가락 주위에서 이 새는 바람을 잡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해야 하면서 열어놓은 오픈한 곳에서만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이 필요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입술에 손을 대어서 파라고 이야기합니다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손을 대지 않아도 내가 입술과 입술 사이에서 연습하게 되면 손을 대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파라는 입술의 떨림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로 손을 대지 않아도 입술에서 떨리는 부분에서 파라는 떨림의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그 떨리는 부분에 양강나팔의 입술을 대시어서 불게 되면 이전과 같은 아주 멋진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떨리는 소리를 발견하고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결단코 아주 크게 부르면 좋지 않습니다. 크게 부르면 소리가 찢어지거나 또 소리가 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게 막 열정으로 세게 불지 말고 천천히 파 연습한 대로 파 불게 되면 소리가 좀 더 견고해지고 또 멋진 소리로 또 연습되어서 아주 훌륭한 쇼파르를 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방법 그대로 쇼파르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입술과 입술의 떨림을 찾아내서
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또 반대쪽에 또 손가락을 댄 곳에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훈련한다면 저보다도 이보다도 더 멋진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쇼파르를 부를 수 있습니다.